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강으로서 사주 풀이부터 먼저 배우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에 칠판에 적혀 있는 사주는 제가 2009년 11월 달에 감명을 했던 분입니다. 남자의 사주이고, 이 사주를 통해서는 직업의 특성과 또 어떤 재성의 작용, 다음에 관성의 작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재성과 인성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각각의 궁에 있는 십성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성품과 초년, 중년, 청년기 또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궁의 개념과 움직이지 않는 게 궁이죠. 자, 궁은 말 그대로 궁전에 있는 우리 옛고궁이라는 의미가 있죠. 고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강하죠.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궁과 또 우리가 흔히 육친 또는 십성이라고 말을 하는 이 성의 관계를 원국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사주에 대해서 개괄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흐름에서는 우선 이 사주가 오행을 구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목과 화, 토, 금, 수. 오행을 구비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자기 일간 본인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을 살면서 크게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성장기에 해당하는 월주에 있는 성격이나 직업, 진로, 적성이 형성되는 월주에서의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우리 월주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차례대로 격을 살펴보고 또이 사주의 강약, 또이 사주에서 무엇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가, 흔히 가장 필요로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절실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신, 희신이 되겠죠.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활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고, 희신이라는 것은 그 용신을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이 오는 것을 희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나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거나 또는 장애가 일어나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또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기신, 기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신이라고 할때이 기자는 우리가 흔히 이게 기신, 신이 끼인 기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자의 의미로 볼 때는 기신이 기피한다. 내가 피하고 싶은 존재를 우리가 기신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 구신이라고 하는데 구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로움을 끼치거나 또는 나로 하여금 역시 귀신과 기피하고 싶은 것과 동시에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더 생애줘서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를 구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론 또 하나는 한신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이런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에 있어서 일간의 특성. 일간이라는 것은 이 사주 원국의 본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신적, 기적으로 또는 생각이나 내가 마음이 가는 그 방향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 임수라면은 수의 특성을 우리가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한번 감명을 하면 됩니다. 사주 풀이부터 먼저 배우자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기본 공식을 알고 또 사례를 많이 보면서도 막상 통변을 하려고 하면은 첫 시작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먼저 일간의 특성을 오행의 특성이면서 양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임수는 우리가 사주상의 천간에서는 양간에 해당하지만 근본적으로 음양으로 친다면은 목하는 양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토는 천간에서는 토는 목하의 양의 기운과 금수의 기본적인 음의 기운을 조절하고 중화시켜주고 그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천간에서도 임수는 기본적으로 양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큰 틀에서의 음양의 기분에서 볼 때는 음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임수의 기본적인 특성은 물이라는 물, 소위 우리가 형상을 바라볼 때 근본적으로 물의 개념을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인사물에서 물질적인 의미로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도 자연스럽고 부닥치는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거나 밑으로 빠져나가거나 옆으로 흘러갈 수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물질적인 특성은 그렇지만 사람의 특성으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지혜롭다. 지혜롭고 대단히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움직인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음간의 특성이 나왔는데 그러면 임수는 우리가 목화처럼 위로 솟아오르고 팽창하거나 확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양의 특성에서 기본적으로 양의 특성은 팽창하고 폭발하고 확장하고 새로운 일을 벌리고 전개시킨다. 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자기가 스스로 나아갈라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소위 수와 금의 특성은 비교적 수렴하려고 한다. 앞으로 펼쳐나가고 확장하기보다는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고 또 그런 것을 잘 뭉쳐서 응어리지게 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임수는 우선 지혜롭다. 왜? 오행의 특성에서 목화 토금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목은 어질다. 곡직성을 지녔다. 이렇게 하죠. 화는 확장하고 평창하는데 예의를 중시한다. 그죠? 이 예지 신에서. 자, 그러면 토는 소위 신, 믿음의 신의를 중시한다. 그러면 금은 하나의 의리, 옳고 그름에 대해서를 따지기를 좋아하고 깐깐하죠. 그런 의미가 있다면 또 이 금은 어느 상황이 될 때는 완고하고 견고하지만 화의 강력한 힘을 받을 때는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종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임수는 그러면 수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이 수렴한다면 수는 모이고 응축하고 수축하는 역할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수는 응축되면은 얼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수가 날아가면 수증기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가 자연스럽게 있으면 흐르는 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 특성은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될 수 있는 다양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일간 임수를 감명을 할 때 표현을 해주면은 아주 원만하게 본인들이 보통 내담 오신 분이 그 말에 대해서는 거의 60, 70% 이상 수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수에 대해서 우선 일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일간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라본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간의 특성을 보았다면 이제는 일간이 살아오는 초년,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라고 바라볼 때 기간을 우리가 저번에 18세 또는 15세, 18세, 20세 단위로 끊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초년에 이 사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오행의 특성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행의 특성에서 무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초년기에는 무토는 중재하고 조종하고 우뚝 솟아있는 속을 알 수도 없다 이런 의미도 있죠. 무토산 또는 우리가 무등산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큰 모습, 웅장한 모습으로 그대로 그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우직하고 묵직하다 좌우 음양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표현하면 맞지만 중후하다.
함부로 귀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작용이 물론 나쁜 작용을 할 때는 옛날 묵은 소리 잘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토와 정신적인 것, 청간은 정신적인 부분과 기적인 부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지에서는 또 무엇을 나타내는가? 지지에서는 신금이 있다는 것은 금의 특성을 한번 물질적인 것으로 한번 또 살펴보자 이겁니다. 물질적이나 형상으로 바라볼 때는 우선 단단하다, 몸이 건강하다, 또는 고집스러운 면도 있었겠다, 또는 이 금의 특성으로서는 어떤 자신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주장이 강하다, 흔히 완고하고 견고하다. 그러나 신금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순수함도 있다. 왜? 개발되고 가공된 것이 아닌 자연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우직하면서 어린 시절에는 이 사람의 특성은 뭔가 우직하고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우직하면서도 고집스럽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다라고 오행만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죠. 지금은. 자, 오행으로 분석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궁이냐 성이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궁의 개념이 강하죠. 그죠? 젊은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궁과 성을 우리가 설명하면서도 오행의 음양도 한번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행의 음양을 우리가 살피면서 궁과 성을 살피면 오행의 음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오행의 특성을 또 우리가 가미시켜서 통변을 하면은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젊은 초년 어린 시절에는 아이가 입이 무겁고 무직하면서 때로는 고집스러운 면도 있으면서 또 신체도 건강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청장년기에는 어땠을까? 청년기에 자 청년기는 월주를 표현한다 그랬죠. 연주는 초년기도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국가나 큰 조직이 될 수 있겠고 여기는 소위 회사 일반 회사가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아래는 자신의 가정에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나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아주 소조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가정이라면 가정보다 더 적은 개인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월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월주까지는 내 삶에 어떤 실제 내가 활동과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진로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부모의 역량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면서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적성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때 우리가 이제 월주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자팽진전과 같은 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전의 자팽진전의 격을 한번 보는 것이 월주가 되죠. 격은 월주를 중심으로 격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그죠?